하지만 네. 분명히 위기예요. 위기지만 막아낸다고 했을 때는 분위기 자체가 네. 선명서 좋아질 수 있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들이다 보니까 클럽킥도 아니라 거의 바이든 위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일단 풀을 빼야 돼요. 나도 알았다. 경기는 지금부터다. 이것이 동덕을 통해 다시 한번 가능할지. 마지막 세트를 낼 수 있는 3세트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매번 패스파인더 세트 스코어 2대0을 앞서 있습니다. 자, 특히 전략적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네. 일반적인 무난한 플레이가 나오기 어려운 그 맵이에요. 네, 보통의 4인용 맵에서 또다시 경기가 펼쳐지었다고 봤을 때는 네, 2대0으로 이제 궁지에 몰려있는 송병구 선수가 머리가 좀 멍한 상태에서 똑같은 전략,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그걸 또 정면이 찔러서 3대0 승부가 나오는. 야, 진짜 이걸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맵은 사실상 토스가 테란에게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맵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송병구 선수가 예, 이 맵에서 박성균 선수에게도 역전승을 했고 구성훈 선수에게 진짜 완벽한 리버 컨트롤을 보이면서 승리를 따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명훈 이 맵에서 토스전이 없고요. 거울 보세요. 거울 누가 있는지. 네. 자, 참 송병구 선수 위기긴 한데 뭐 그래도 패스파인더에서 어떤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반전 이룰 수 있고요. 그렇죠. 송병구 선수 응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오신 분들 경기 시간 한 합쳐서 40분밖에 안 됐거든요. 오늘도 역시 테나토스부터도 진짜 한 시간 남짓.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문제는 플레이 변화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초반 빌드가 완벽히 정명훈 선수에 읽히고 지금 시작되다 보니까 네, 무너지고 있어요. 네, 방영원 감독 예상깨가 우승하는 막 그렇죠. 뻔히 이러지만 이걸 보는 그럼요. 것도 이 경기를 준비하는 그럼요. 것도 예. 이게 다 맛이에요. 예, 송병훈 선수가 우승을 할 때도 예상을 깨고 우승을 하는 맛이 있었고 이영호 선수가 우승할 때도 예상을 깨고 우승하는 맛이 있었고 예, 정명훈이 우승을 하는 것 자체도 예상을 깨고 우승을 하는 맛이겠으나 3대 0으로 이긴다. 이건 진짜 그 맛 최고의 맛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목포가 고향 우리 박영훈 감독. 자, 고향이죠. 자, 이 고향에서 멋진 승리 거둘 수 있을지 김걸 감독. 오랜만에 결승전이 너무 즐겁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을 즐겨서 우승을 해야죠. 오늘 아버님 생신이기도 한데 광주에서 아버님 생신잔치 있는데 여기서 3대0 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김강 감독은 광주가 그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또 광주에서 이미 송병구 선수가 한번 3대0으로 지금 광주에서 송병구가 지금 5대0으로 테란에게 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테란만 만나면 다 잡았던 송병구인데요. 네, 자 일단은 정명 선수가 게스까지 올리면서 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타이밍이라는 날카로움을 들고 올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일단 뭐 서포트를 빨리 올리는 형태로 예, 뭐 또 드랍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투팩의 선택도 뭐 충분히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 맵은 어차피 1, 2경기가 예. 다른 양상 나옵니다. 맵 디자인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도 배럭 더블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 좀 부담스러운 맵이다 보니까 리버가 패스트 리버로 갔을 경우에 굉장히 빨리 날아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원배럭 더블은 다소 무리다 보니까 원팩 더블을 하려는 게 아닌가. 예, 안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자, 정찬은 이루어졌고요. 자, 본진까지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송병구 진짜 여기서 새로운 마인드 그리고 두 경기 치면서 정명원의 패턴 정명원의 타이밍 뭘 나의 뭘 읽고 있고 나를 파악해야 돼요. 예, 일단 뭐 송병수는 현재 모습은 그냥 일단 원게이트 더블의 가능성이 높은데 예, 사업까지 해주고 있고요. 뭐 로보틱스라든가 뭐 다크템플의 어떤 준비 이런 어떤 전략적인 승부수는 아닙니다. 근데 오, 예. 지금 1, 2세트 때 드러났었지만 셔틀 플레이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는 위협적으로 쓸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늘 정명 선수가 그 셔틀 플레이에 대해서 그렇죠. 대처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예. 지금도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각 맵에서 송병구 선수가 어떤 이 최강의 승리로 향하는 예, 이런 그 패턴 예, 같은 게 있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연구해 갖고 나온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송병구 선수가 패스파인더다 보니까 예, 최대한 빨리
셔틀 리버를 확보해가지고 구성훈 선수 때처럼 말이죠. 이렇게 플레이할거에 대비해서 스타포트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정찰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정찰 후에 그렇죠 벌초드랍이라든지 이런 걸로 패턴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은 물론 송면 선수가 앞마당 멀티에 대한 부분을 정면 선수가 시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멀티를 일단 먼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트리플렉을 안 가는 선택이 확실히 좋습니다. 네. 자 병력은 일단 앞장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포트는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선수 어떻게 입체적으로 가겠죠? 단순하게 정면을 왜냐하면 정면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의 스타일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면 쪽의 압박뿐만 아니라 본진으로 드랍십으로 올리는 그럼요.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한 고치됐어요. 앞마당에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요. 정면은 잘 빼고 있습니다. 그냥 3드래곤만 있다면은 머린들이 맞아주면서 탱크 컨트롤 잘해가지고 한번 싸움해볼 수도 있지만 원질럿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싸움을 하면은 테란이 손해를 보통 보고요. 자, 저 빼면서 자 벌처를 활용한 견제. 하지만 송변 선수가 트리플렉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분명히 지금 현재 모습 트리플렉 아니거든요. 일단 송면 선수 1, 2세트의 아픔을 똑같은 맘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읽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옵저버를 먼저 띄우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송병훈 선수가 입구 수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명훈 선수가 드랍십을 확보해갖고 살짝 실어 나르는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송병훈 선수 또 아주 이거 또 비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360도 수비는 불가능하거든요. 옆구리 바로 칩니다 지금. 하지만 분명히 위기예요. 위기지만 막아낸다고 했을 때는 분위기 자체가 성명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뭐가 문제가 아니라 드리다 보니까 글로킥도 아니라 마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일단 프로브 빼야 돼요. 일단 프로브 빼고 마인부터 문제예요. 마인부터 문제예요. 아니 지금은 프로브 피해만 받지 않으면 다른 탱크까지 없는 탱크까지 마인가 하는 속에 탱크까지 와요. 침착하면 옵저버는 나오거든요. 지금은 분명 위기지만 송병우 선수 원래 송병우라면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낫기 이거는 잘했네요. 차라리 원래 송병우라면 이건 불안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라곤 다 맞아요. 이거는 막을 것도 아닙니다. 드라곤 대대께 죽고 이게 막을 겁니까? 그래도 드래곤을 밀어 넣어가지고 마인 폭사. 와 이거 진짜 못 들어갑니다. 앞뒤로 아 송병우 앞뒤로 큰일 났어요.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먹었어요. 더는 안 돼요. 자, 정명 선수. 이 정도 타격 추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멀티 자체가 워낙 늦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흔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비장파장 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게 드래곤을 다수 잡아낸 건 정명 선수에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일꾼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정명 선수 활약한 거에 비해서 송명 선수가 피해를 아예 받진 않았지만 잘 막았어요. 그렇죠.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안 됩니다. 아주 비싼 상황이고요. 송병우 선수가 빠르게 멀티를 가져간 다음에 입구 수비에 치중하고 있을 때 그 드랍집 3cm 더 드랍으로 이런 그 피해를 준 이 정명우 선수의 마인드 자체 전략은 진짜 기가 막혀 주었는데 1-2경기 그 패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 송병우 치고는 너무도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지금 이 송병우 선수는 트리플 타이밍이에요. 지금 정도라면은 드래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에게는 분명히 앞마당 멀티가 됐기 때문에 정명 선수는 이 흔들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든요. 제자 또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멀티 자체는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드랍집 수리 끝나자마자 또 다른 작전을 펼 거거든요. 데미지 완전 먹기 먹었어요. 성병은 자꾸 추스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심장부에 치명상 입은 건 아니에요. 이번 경기에서는 송병 선수가 확실히 그 자기 본연의 플레이랄까요. 송병구는 맞춰가는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1-2경기에서 찌르면서 멀티 늘려가지고 빠르게 캐리어 띄우는 이런 전략적인 승부수 하려고 그러다가 정명훈에게 찔렸는데 지금은 정명훈의 플레이에 대해서 송명훈가 맞춰가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일단 드랍십이 있기 때문에 송명훈 선수 셔틀 한 기 정도는 뽑아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야 그래도 지금 정명훈 선수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래도 아픈 건 잘 찌르고 있거든요. 어쩌고 터리 파괴한 거는 굉장히 이득이죠. 아 그럼요. 그리고 아니 전체 애들은 어차피 마인드가 쓴 애들 그냥 가서 흔들어만 주면 됩니다. 자 2차 3타가 이제 앞마당에 돌아가면서 자원의 여유가 생기는 정명훈이거든요. 병력 쏟아져 나오기 1분 직전이에요. 지금 송명훈 선수 빨리 정명훈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본인도 빠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비트 테크를 올리던가
그게 아니면 지금 멀티해야 돼요. 지금 네. 두 달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트리플렉 타임이라고 얘기한 1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 네. 뭘 보여줄 겁니까, 성병구? 네, 테란이 엄청난 속도감으로 프로토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때 같이 어떤 이 속력전으로 이게 맞부딪히는 이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우직하게 버티면서 모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정면으로 방금들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테란 방어라인은 없어요. 마인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정명은 선수였던 자신감에 속묘서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런 압박이 필요한 거고요. 네. 자, 마인 데미지 먹지 않고 일단 전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마인은 지금은 제거를 해야 돼요. 송명구, 아, 셔틀 한 기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셔틀 한 기를 뽑아서 그래도 저 드랍십을 예, 예. 이동만으로 따라다니기에는 계속 예, 뒤를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아, 진짜 이 선수의 예, 이 속도전은 진짜 엄청난데요. 말 그대로 중요합니다. 예. 시계 반대방향 돌면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물론 테이크 두 개 벌쳐 넘게 가요. 예, 드랍십을 정명훈 선수가 어떤 일꾼 위주의 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와, 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머리 끊고 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안 받는 달리다 뭐 어떠지? 안 받아요. 안 받는 벌쳐까지 와, 왔어요. 정말 빠릅니다. 예. 아니 셔틀 너무 무력과 이러면 어떻게 아니 드랍십이 또 아닌데 송병구 왜 셔틀을 안 뽑나요? 예. 셔틀을 막혔어요. 못 쫓던 게 지금처럼 보는 거 지금요 막혔잖아요. 가려고 네.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분명히 상황 자체는 무리한 트리플렉도 아니었고 막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자체였고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토스가 하지만 저 드랍십이 흔들기 위해서 그렇죠. 가랑비에 계속 옷 젖고 있어. 송병 선수의 제이멀티 늦었죠. 아비토 테크 늦었죠. 이도 저도 아니다가 나오고 네, 있는 거예요. 초반에 드래곤을 몇 개 잃은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송병구 선수가 드래곤을 꾸준히 잘 모아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옵저버터리 깨졌지만 옵저버터리 예, 금방 재건할 수 있는 예, 빌드타임 얼마 안 되는 건물이고요. 드래곤 숫자가 제법 된다는 게 송병구 선수에게 네. 그나마 위안이긴 해요. 자, 송병구 선수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현재 이 분위기로 끌려다니면 이경은 3대 0의 네. 그 아픔이 네. 또다시 찾아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 입구 쪽을 그렇죠, 드랍십! 원스가트 드랍십! 네. 아... 와 이거 데미지를 먹었던 살을 살려버린다. 도대체 드랍십 한 개 얼마나 네. 휘둘려야 됩니까? 이게 이묘한 교회도 아 이묘한 최현성 정말 합쳐놓은 사람이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어놓은 드랍십이에요. 네. 아 드디어 셔틀이 네. 나왔네요. 예, 네, 셔틀을 셔틀을 진작에 뽑았으면은 네. 아 근데 지금 셔틀에 뭐가 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죽을 테크인데 제한테 몇 대를 맞습니까? 몇 대를 이미 가라비에 네, 네. 옷 젖었습니다. 아, 이 송명구 선수가 병력은 풍부하거든요. 병력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야 이거 흔들기에 완전히 송명구 선수가 야.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네. 불리한 대로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탱크 두 개 잡고 벌써 여섯 개 잡아봤다. 네. 네. 이제는 지금까지 먹은 거라 이제는 드랍십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현재 턴 자체는 완전히 정명훈 선수로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예. 트리플 얘기 아니라 트리플 센터를 가져가 있는 정명훈입니다. 공간을 트리플 가져가야 되는데요. 예, 공간을 너무도 잘 활용을 하는 정명훈 선수. 이 맵 이름이 패스파인더 아닙니까? 예. 새로운 길을 찾아라. 예, 이렇게 저렇게 뒷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으니까 그 길 찾아서 기동전 잘해봐라 이런 건데 새로운 길이 뭐가 어딨으면 드랍십이 있으면 어디든 다 길이죠. 예. 예. 그럼요. 아 정명훈 선수 내친 김에 대한 3대0 송병구 아, 1세트 네. 결승전만 네. 가면 3대0 이거 어떡합니까? 아비터 확보해서 전투 한번 진짜 기가 막히게 네. 토스가 해주는 상황이 안 나오면은 네. 네. 이거 테란이 완전 잡고 나가는 거예요. 끝나진 않았습니다. 정병구 마지막 네, 진짜 자신 없습니다만 끝나진 않았어요. 정병구 아직 네, 정명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드랍십을 네. 통해서 아비터 테크 늦췄죠. 멀티 늦췄죠. 오히려 자신은 예. 초반엔 가난했지만 이거 못 들어가요.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송병구 제가 100미거 중에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만한 아직 경기가 끝나지 네. 않았습니다. 송병구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그런 말이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한 송병구이긴 합니다만 네. 아, 앞뒤로 샌드위치 드라곤 네. 오늘만큼은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정명훈 선수의 모습은 현재 어떤 프로토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네. 보냈습니다. 나 같은 테란도 있다. 이렇게 빠른 스피드와 컨트롤을 자랑하는 네. 이 영화는 네. 분명히 다른 정명훈이라는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걸 오늘 경기에서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테러리스트는 스타크래프트계의 사회 지도층임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고 네. 이번 경기는 송병구 선수가 무언가 그래도 진짜 송병구도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경기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비터도 중요하지만 순수 물량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싸워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면 선수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 차라리 라인 잡고 6시 멀티슛하고 수비하는 게 낫습니다. 예, 8시 지역에서 드래곤을 몰아낸 다음에 정명훈 선수가 이쪽에서 병력을 다 뺀 거를 옵저버로 확인하고 저쪽을 때려주는 플레이 자체가 좋고요. 오늘 드랍시 특히 3세트 와 예술이네요. 올리 탱크로만 지금 예, 이거 막으려면 셔틀도 같이 예, 2기 3기 뽑아서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도 탱크끼리 서로 소개해가지고 이거는 뭐 얼추 예.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이런 플레이로 지금 정면 선수는 추가 멀티를 또 시도하고 있어서 결국 센터 쪽에 라인 자체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성명구는 그리고 한 곳으로 아까 정선이 안쪽 위아래로 치고 있어 하이킥과로 킥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검을 스타게이트 깨지면 앞으로 아빈도 없어 어떻겠다. 우리가 스타게이트 마인 역사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때려주 스타게이트 진전됩니다. 아빈도 나와야 돼 아빈도 나와야 돼요. 오늘만큼은 테헤란이 가진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면 선수가 정점을 보여주는 경기력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아요 정명훈 선수. 예, 피눈물 나게 버티면서 멀티를 늘려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정명훈 선수가 큰 싸움 한판에서 예,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은 여전히 끌려가는 상황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장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떻게 큰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병구가 싸게 깨졌어요. 송병구가 점토합니다. 이러면서 송병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한시 멀티 자율 잘 돌리고 여길 뚫어내야 된다. 이제는 뒤가 없어요. 여길 뚫어내고 센터를 잡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훈은 딱 끌어내야 됩니다. 본진적 기회 집대하거든요. 한시 벌쳐도 어렵고요. 네. 경기 없답니다. 프로브가 손가락하고 있습니다. 프로브가 드래곤 따라갔어. 결국 반이었어요. 지금은 송병구 선수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간도 못 들었죠. 여기 멀티 차원쪽 타면 와 이거 또다시 정명훈이 잡나요 이번 경기에. 저는 예, 정명훈 선수가 10시 쪽으로 멀티를 늘려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인 상황에서 6시 쪽으로 멀티를 늘렸다는 것 예, 이것만으로도 정명훈 선수가 지금 심리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인크루트 대회 5경기 끝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기자분들 사진 기자분들이 전부 정명훈 선수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끝날 것 같다는 게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비터라는 변수조차도 이제는 사이어메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천하의 송병구를 할지라도 이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4전째 12승 2패 단 두 번 졌을 뿐인데 두 번이 모두 테라랑의 3대 빵으로 지니까 송병구 이 많은 팬들이 송병구 진력과 드래곤의 비율도 완전히 깨졌고요. 오늘 정명훈 선수가 경기로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네요. 테라랑 명가의 자존심과 더불어서 앞으로 테라랑을 얘기할 때 이 영어만 얘기하지 마라. 바로 정명훈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박한스타리그 경기에서 3대0 스코어로 만들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 3대0으로 송병구를 제압한 테라는 지존이 됐다 라고 하는 징크스를 정명훈 선수가 앞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광주는 광주야말로 진정한 테라의 속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2008년에 빅골 광주는 이영훈을 선택했고 그 후광으로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 판을 싹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에 이 광주 시민이 선택한 선수는 거의 SK텔레콤의 정명훈입니다. 광주의 후광을 받고 있어요. 광주의 정명훈 선수가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랍시 플레이를 통해서 송병훈 선수를 괴롭혔는데 이제 모아서 나갑니다. 그래. 끝장을 볼 때가 되었다는 거 지금 모여있는 변력 정도를 보세요. 끝내겠다는 정말 오늘만큼은 정명훈 선수가 가장 완벽한 테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SK텔레콤 팬분들께 이제 나 경기 끝날 테니 일어나서 응원해달라는 겁니다. 모두 일어나서 제자 임요한 최연성 이후로 테란의 왕자가 SK텔레콤 지원이 그 흐름이 끊겼었거든요. 많은 기대를 국본을 통해서 정면 선수가 기대를 모았지만 우승을 못했는데 드디어 테란 본자 라인에 그 한을 오늘 드디어 풀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재미와 많은 그 e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위해서 그랬다고도 하지만 정명훈 선수에게 콩라인에 개불이 있는다는 등 진짜 콩라인에 놀아는 등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명훈 선수 빅빅 웃으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